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바오 박경민 코치와 패싱업을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네트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는 초바오 코치와 경기하니 제가 후위에서 공격할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최근에 네트 앞에서 편안하게 경기하던 저에게 가혹한 경기가 되었지만 오랜만에 초바오와 경기라 재밌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리시브 이후 상대의 라켓면을 보고 오른쪽을 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리시브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푸바오는 상대 라켓면을 보고 바로 오른쪽 방향으로 오는 공을 잘라줍니다. 준자간 경기에서는 이런 중간볼 공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를 칠지 커트를 놓을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동선 코치님께 배운 방향을 잘못 예측했을 때의 리커버리 스텝을 경기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코 코치님께 배운 깎기 스매싱을 활용하여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매싱 이후 늦은 준비로 공격의 템포가 떨어집니다. 상대가 압박으로부터 쉽게 풀어나옵니다. 서비스 넣고 아무 목적 없는 준비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타구한 공은 정확하게 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서비스 이후 전진하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공을 네트 밑에서 사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와이프가 수비할 때 자세가 높다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데 영상으로 보니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뜬 공은 강하게 타고 하기보다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타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강하게 치고 싶은 본능을 찾는 게 참 어렵죠. 상대가 제 커트를 예상하고 네트 압박을 시도한 상황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엔 강하게 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했습니다. 수비 자세가 정말 높긴 높네요. 와이프 말이 맞았습니다. 공을 확실하게 눌러서 타고 하지 못한다면 네트 앞으로 달려들면 안 됩니다. 한쪽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이번엔 한쪽으로 오는 공을 확실하게 잡는 데 성공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오야, 수고 많았다.